자, 소식하겠습니다. 사주는 이렇게 풀어라. 또 예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를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사주 네 개를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한번 해주는 한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엄마 사주가 권인데, 엄마 사주가 무술년에 태어났다. 무술. 자, 또 아까처럼 무술을 딱 쓰면은 이 개띠가 강한 개까 약한 개까? 강하다. 그래서 5, 8년 개띠 여자들이 강합니다. 딱 틀려져요. 5, 8년부터요. 5, 8년 이전까지만 해도 여성답고 남편한테 지고, 어? 순종파인데 5, 8년생부터 딱 여자들이 개성이 강하고, 그렇게 돼야 됐어, 사실은. 5, 8이 무술이 강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병술생에서 병술생. 4, 6년 개띠. 예? 이 핫도그지, 핫도그. 핫도그죠? 핫도그. 병술생이요. 노무현이 병술생이고, 히딩크도 병술생이고, 저 부시도 병술생이고, 지금 트럼프도 병술이 센 사람 많습니다. 병술이, 병술제 술을 먹었으니 병술 센 사람 많습니다, 병술이. 이게 아주 뜨거운 개잖아. 태양은 묘지 외에도 되지만, 뜨거운 개도. 무술은 뭐다? 백화요? 네? 괴강이잖아, 괴강. 괴강은 뭐다? 에너지가 강하다. 술의 에너지가 강하다, 그죠? 산과 산이다. 무술은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알겠죠? 왜 바위산이냐면, 무술을 바위산이라 해, 바위산. 왜 바위산이냐면, 술이 신유술의 금이잖아. 무술이 바위산, 중국을 무술로 표현해요. 중국은 가면요, 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위 중간에 그 깎아진 절벽에다, 이, 뭐야, 이 관광 코스로 막 길을 내놓잖아. 아찔아찔한 데다가. 그 간도라, 간도? 협도? 무시무시한 길에 내놓는다고. 그러니까 작년이 무술년이죠? 작년에 중국이 힘 받았다, 안 받았다? 역동적이다, 무술이니까. 금년에 기해니까 벨 잃은 거야. 금년에 기해년이면요, 무술 일주는 버리는 거야, 이거 아주. 생각해봐, 이게. 기해가 왔는데. 무술이면 이 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견딜 수가 없겠죠? 에? 무술 겁제도 오고 무술의 기해년에는 무술은 힘들 것이다 딱 생각을 해야 돼. 무술은 편재가 그냥 박살나는 거죠. 재가 겁제도 오고 무한테 기는 도움되는 게 아니잖아. 무술은 기해가 오면 박살난다. 중국 금년에 박살날 것이다. 난 대강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렵다. 그 무술은 중국이다. 그죠? 이건, 이거 지금 똥개죠? 또 노란색 개. 황개. 보약 만드는 개. 그죠? 흑염소 개.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라. 위에도 산이고 밑에도 산이고. 아, 이게 바위산이구나. 무술은 중국을 의미하는구나. 무술은 괴강이구나. 굉장히 개가, 개라는 동물은요. 개. 개는요. 싸나올 땐 싸놨고요. 또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어. 주인 옆에서 엎드려가지고. 어? 옛날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는데 개가 짖는 거에서 발로 뻥 찼어. 근데 개가 왕왕왕 짖고 따라오니까 막 동네 개가 다 짖고 따라온 걸 막 도망가다 전봇대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한 소리가 뭐냐면, 야, 완전 개판이구나. 개가 그만큼 많이 따라오고. 이 술이란 글자가, 이 술은. 개술, 개술. 그죠? 개와 같은 게. 무슨 얘기냐면 개가 이렇게 딱 앉아있는 형상이 딱 앉아있잖아, 주인 옆에. 이게 딱 불상의 형상과 같아. 네, 불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있고요. 싸나면 계속 짖을 수도 있고요. 한 번 불면 안 놀 수도 있고. 어? 술은 위장이 약해, 위장. 개는 안 씹고 먹는다. 요새 근데 애완용개는 다 씹고 먹더만. 본래 개는 안 씹고 먹는 겁니다. 뼈다금 할지 절대 개는 씹는 동물이 아닌데 애완용 개는 지금 아독독 씹어먹어. 애완용 개는 개가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에? 개가 아니야. 개 플러스 인간 10%. 그러니까 자꾸 극과 극을 생각하지 마시고 괴강은 에너지가 강하다. 개 에너지가 강하다. 개술이고 이게 도사술. 오케이. 도사술. 도사술의 개념이 있다. 도사. 술이 화개성이잖아요. 그죠? 천문성 그러잖아. 천라지망에. 왜 도사냐면
저는 이게 무토잖아. 산에 가서 일, 수,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놈이 술자야. 이게 일자야, 한일자. 그게 도사술이에요, 도사술. 그 다음에 지킬술. 걔는 잘 지키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온전한지 할 때 이 숫자야. 어? 이 수루 읽어, 수. 그 이게 기술술이 돼요, 기술술. 술자가 있으면 기술자가 많습니다, 기술자. 엔지니어, 요새 말은 엔지니어. 옛날 같으면 뭐 벽돌공, 뭐 목수, 뭐, 또 아니면 뭐 세멘트, 뭐 타이루공, 이런 기술인데 전공하듯이 지금은 엔지니어가 많다고 보시면 술. 기술술에는 예술도 예술, 예술. 토가 많은 사람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지지에 토 많은 사람이요. 예술을 내가 배우지 않아도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 토가 예술성이 많이 많습니다. 대강 이렇게 보시면 돼, 술은. 그 다음에 술은 신유술의 술의 글자고, 술은 창고처럼 모든 걸 다 잡아 넣는 거잖아. 술은 잡아 넣는 거고, 지는 겉으로 내놓는 거고. 무술을 했으니까 개띠인데 좀 세다, 그지? 그 다음에는 또 임술이야, 임술. 아, 드디어 신유술 가을에 태어났구나. 신유술월 가을생이구나. 신유술. 신유술 가을생에 토가 굉장히 막강하게 많구나. 그죠? 막강하게 많다. 토인데 신유술의 토다. 그 다음에 무토는 천간도 있고, 찬을도 있고, 땅도 있고, 임수는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 산에 갇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림상. 그 다음에 또 병술이야, 병술. 병술. 임수는 백호살이죠. 백호. 이것도 백호. 개가 세 마리가 있다. 그죠? 도사가 세 명이 있다. 그 다음에 경인. 경인시다. 이건 동물로 뭐죠? 호랑이가 이렇게 세 마리 다 잡아먹을 수 있다, 없다? 다 잡아먹을 수 있다. 호랑이는 거지.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거야. 에? 호랑이가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세 마리도. 꼼짝 못한다. 동물적으로 그럼 경인은 백호죠, 백호. 백호가 싸납겠어요? 흰색이 싸납습니다. 금이기 때문에. 흰색이 싸놓은 거야. 그래서 저 진돗개도요, 흰색만 싸우지 노란 개는 싸면 안 시켜요, 투견을. 흰색이 세고 검정이 더 세. 시꺼먼 개가 제일 무서워. 금 다음에서 금은 쇠잖아, 쇠. 총칼이고 혁명이고 그랬잖아.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사주 푸는 요령을 이제 공부할 건데. 우선 오행의 구성을 보면은, 이 사람 목은 저 지지 하나가 있고, 화는 일간 하나가 있고, 토는 1, 2, 3, 4가 있고, 금 하나, 수 하나, 금 하나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병술이니까 인호술이니까 오미가 공막이다, 오미. 이 경인도 인호술에 오미가 공막이다. 임술, 개해, 자축이 공막이다. 무술은 진술, 충, 진사가 공막이다. 그럼 이 두 놈은 공망이 같아서 동일순에 있다, 동일순. 이거 항상 뽑아야 돼. 동일순에 있는 것들이 동일순에 있으면 파워가 셉니다, 없는 것보다. 같은 순에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여러분도 대운을 꼭 뽑아야 되니까, 대운은 신유, 임, 경신, 기미, 무, 정사, 병진 이렇게 됩니다. 대운수는 구대운수고, 처음에 20년은 금대운을 타고, 그 다음에 30년은 화대운을 타고, 역행 하니까요. 그 다음에 30년은 목대운을 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필기 하느라고 바쁘신데, 그래서, 자, 사주 푸는 요령은, 일단 이렇게 여러분이 다 뽑는데 이제 특징을 그냥 보시면은, 특징을 보시면, 아, 여자가 양팔통이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토가 되게 많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백호 괴강이 세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술이 술술술 세 개나 들었다도 나오고,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특징을 잡는 거야. 잡아서. 지금 계절은 늦가을이다, 늦가을. 병화가 늦가을에 태어났다. 이런 경우고.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사주푸는 요령 가르치는 것은 일단 연호를 잘라가지고 연호에 있는 것을 먼저 쓴다. 구조학상, 그죠? 먼저 쓰니까.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연호에 있는 네 글자를 먼저 쓴다. 두 번째는 연호에 있는 것을 오행으로 경우의 수를 다 뽑아본다. 그럼 오행으로 연호라는 게 지금 토화수밖에 없다, 토화수. 아, 토를 쓸수 있고, 수를 쓸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 계속 해가지고 숙달이 됐을 겁니다. 세 번째는 강한 놈을 쓴다. 약한 놈은 안 쓴다, 그죠? 강한 놈 쓴다. 여기서 그냥 토가 강하다는 금방 나오는데, 강한 놈을 구분하는 방법을 계속 했다.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다? 계절을 본다. 자기 계절에 태어난 놈은 강하고요. 이게 자기 계절이 신유술 금의 계절이니까 반대 계절 목은 제일 약하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금담에 오는 수 계절은 앞으로 대권을 넘겨줄 거니까 두 번째로 강하고 이 금담에 지나간 계절은 이미 다 물려받았으니까 약하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반대 계절이 최고로 약하고 지나간 계절은 두 번째로 약하고, 자기 계절은 제일 세고, 앞으로 올 계절은 두 번째로 세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더 구분하다면, 신월, 유월, 술월의 차이점이 좀 있을 텐데, 그건 여러분이 숙달된 다음에 다시 거기까지 세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되고요. 그래서 계절을 보고, 두 번째는 아래 위로 있는 놈. 하늘도 있고 땅도 있어야 된다. 그죠? 하늘, 이거는 간녀지동이고 지금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 글자가 토다. 토. 계절은 금월입니다. 금월 중에 가을, 토월 계절이다. 이 말이죠. 아래에 있는 글자가 강한데, 아래에 바로 붙어 있으면 더 강하고,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조금 약하고, 이건 뭐, 아래에 있는 글자가 수는 아래 위로 없고, 화도 아래 위로 없고, 목도 없고, 오직 토만 위아래가 있다. 그러니까 천간 하늘도 있고 땅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비행기도 있고 탱크도 있다 이런 얘기야. 하늘만 있으면 비행기밖에 없는 거고 땅만 탱크밖에 없으면 전쟁이 지죠.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 놈이 세다, 그지? 간녀지동으로 된게더 세고. 그래서 세 번째 뭐죠? 개수로 많은 놈이 세다. 지금 토는 세 개나 되고 수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뒤에도 없고, 그지? 개수가 센 놈. 네 번째는 엄마가 있는 놈, 그지? 근원인, 근원지가 있는 놈. 토는 화 있는 토냐, 수는 금 있는 수냐, 인성, 이 글자의 인성, 근원지. 나를 보호해줄 엄마가 있냐. 토는 화가 엄마인데, 화 있는 토냐, 수는 금이 엄마인데, 금 있는 수냐, 목은 수 있는 목이냐, 토 있는, 이거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머리 꼬리 이론인데, 머리 꼬리. 머리는 엄마고 꼬리는 자식인데, 이 사실 꼬리까지 봐야 돼. 꼬리 얘기 내가 별로 안 했다.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는 뭘 쓴다 그랬어요? 재성이나 관성을 쓴다. 비견겁재는 안 쓴다, 안 써. 우선 재성이나 관성을 쓴다. 재성은 식상하고 한 편이고, 관성은 인성하고 한 편이다. 재성이나 관성을 쓰지 비견겁재를 잘안 쓴다 그랬어요. 이것이 강한 놈 쓰는데, 여기서는, 자, 계절은 이 토계절은 아니죠. 토는 화토가 같이 가 사오미월이 토계절이에요. 사오미월이. 계절은 금계절인데 금계절 중에 술 환절기 술이 술과 해가 있으면은 그냥은 해한테 술이 칠살이고 토국수지만 이 계절은 술생해잖아요. 계절은 계절만 술생해지, 이건 술생해가 아니야. 일도 술생해죠. 술일 다음에 해일이니까. 그죠? 그럼 시도 술생해시, 시.
시간 개념은 이게 술생회야. 근데 그냥은 토국수 수한테 술이 7살이 7살. 그러니까 해한테 술이 1000살이에요, 1000살. 항상 인신사회 앞에는 돈은 1000살이야. 그 고단건 겁살이고 날 겁탈해야 이제 술을 바뀌니까. 그 재관을 쓴다. 그러면 그 보니까 요새는 수는 물론 수는요. 수는 지금 토가 많아서 오행의 생금으로 너무 당해서 그렇지. 수는 곧 자기 계절이 오죠. 오고 지금 금계절인데 하필이면 신월 6월 같으면 강한데 이 신의 신이라는 글자는요. 여기 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은 거야. 생석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토를 쓴다. 토를 쓴다. 토를 쓴다. 그러면 이제 토를 쓴다. 토를 쓰면 토라는 걸 쓰는 게 내가 뭐냐면 토는 무토기를 쓰냐 기토를 쓰냐 진술충미토를 쓰냐 봤는데 이 사주는 무토와 술토 쓰는 사주죠. 근데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같이 있으면 천간을 대장으로 보고 천간 중심을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토를 쓴다. 무토 쓰는 사주하고 기토 쓰는 사주는 좀 다르겠죠. 물론 지지도 다 봐야 되지만 무토를 쓴다. 무토를 쓰고 이제 항상 여기서 뭘 본다? 계절을 봐야 된다. 계절. 계절은 늦가을이다. 늦가을에 무토는 산이다. 산. 기토는 전답이고 산을 쓴다. 그래서 무토를 쓰려면 자, 토 쓰는데 그냥 토는 가장 쉽게 그냥 나무 키울래, 광산 캘래 이런 거잖아. 근데 무슨 얘기냐면 무토를 쓰면 토가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이제는 물상으로 가는 거야. 목화 토금수. 물상으로 무토는 늦가을의 무토다. 농사 다 짓고 수림은 창고에 다 걷어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창고에 다 걷어들인 시절에서 먹을 건 있다 없다? 있다 뭐. 술은 먹을 거 있다고 보시면 돼. 그게 도사짓이나 하고 돈안 벌고 사는 거야. 토가 목을 보면 이건 목은 생사고 이 파는 빛이냐 열이냐고 이런 건데 목을 키운다 목을 토는 목을 키운다 목하고 금은 바로 나무를 키운다 광산을 캔다는 1차 밴드로 끝난다 그랬죠. 목금은 물질적인 거고 현실적인 거니까 바로 키우면 끝나는데 화하고 토하고 수는 2차 밴드, 화하고 토하고 수는 2차 밴드, 목하고 금하고 연결시켜야 된다는데. 목을 키운다고 봤더니 목이 여기가 있으니까 키울 일이 앞에는 없겠죠? 뒤에가 있으니까. 그래서 목은 아웃. 목은 언제 키운다? 말년에 가서 키울 수 있겠죠? 잇목을, 그죠? 키울 수 있다. 앞에는 키울 일이 없다. 그 다음에, 화를 이렇게, 목은 관이잖아요, 관. 그죠? 인이지, 인. 응? 인이잖아요, 인. 인이니까, 뭐. 자, 화는 빛이냐, 열이냐 봤더니, 화 빛이죠, 병화가. 빛인데, 화가 토를 비춰주는 거잖아. 그죠? 산을 비춰주잖아, 빛은. 열 같으면은 열을 가하는 거죠. 대표주기도 하고 아주 뜨거울 땐 열을 왕창 가하는 거고 이런 거. 화를 이렇게 화가 비추죠.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식신 화가 출력을 하게 만든다. 이게 참잘안 되더라고 가르쳐 보니까 여기서 좀 어려움이 있어. 그래, 토가 토는 비견이가 놔두고, 토가 금은 광산을 캐는 건데, 광산은 여기가 있죠? 뒤에가 있다, 뒤에. 뒤에 광산 캘 수도 있고, 나무 캘 수도 있고, 나무와 광산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앞에는 안 된다. 토가 술을 만나면, 물이 토를 윤택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가 물을 가둘 수도 있고, 수가 재인데, 재. 이 사주는 수를 쓰기는 어렵다. 너무 작으니까. 이 사주는 뭘 써야 되냐면, 쓸수 있는 것은, 아니, 앞에 거 쓰니까.
수술 수밖에 없죠, 수. 그래야 화 쓰는 거, 나 쓰는 거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거의 뒤에가 쓴다고 보시면, 이게 여기서 투출돼서 딱 연결된 사주가 드물어요. 이 사주는 뭐냐면, 수를 쓰든지, 화생토, 화를 설기시키든지, 수를 가두든지, 아니면 토 자체를 그냥 쓰든지, 이럴 수밖에 없어. 좀 어렵죠. 저희들 공방어 중에서. 토 자체를 그냥 쓴다. 여기서 보면은, 목은 키울 수가 없고, 화를 설기시키고, 수를 가두고, 그 다음에 금은 뒤니까 못다. 그러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다 지우고, 무토 큰 산이, 이 산이, 늦가을에, 늦가을에, 병화의 빛을 받는다. 아니면 임수를 가둔다. 이런 얘기인데, 가둔다. 그렇잖아요. 그죠? 물상으로는. 요것을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연습은 계속 하시면 돼.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병화가 이 토를 내가 이렇게 화생토 하는 것은 이제 말마다 드디어 병화가 산을 막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출력하는 거잖아. 이 사람이 기술자야, 기술자. 봉제. 알겠죠? 봉제 기술자야. 남편하고 같이 봉제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봉제 공장. 기술자의 기술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계속 같은 일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흐름 자체가. 계속 갔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풀기 시작하면 된다. 아, 이 사람은 술토를 썼구나. 무술을 썼구나. 술토를 썼구나. 그래서 화생토 식신을 썼구나. 술을 썼구나. 술을 써서 일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식신 생재로 갔겠구나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 술이 기술이고, 무슨 얘기냐면 식신과 상관이라는 게, 식상이래, 식신이나 상관이라는 게, 천간에 있으면 정신적인 기술이고, 지지에 있으면 육체적인 기술이다. 그죠? 몸으로, 천간은 정신이고 몸이니까. 이런 기술인데, 근데 그냥 보기도 항상 많은 오행에 문제가 있고, 없는 오행에도 문제가 있고, 싸움 오행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화생토를 한 이유는 토생금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토를 쓰는 사주인데, 지금 늦가을에, 수월에 나무 키우는 게 낫겠어요? 광산 캐는 게 낫겠어요? 신유술은 광산을 캐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화생토, 토생금을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토를 쓰는데 나무보단 광산을 캔다? 아니면 댐을 막으려고 그랬더니 물이 너무 적어서 막아봤자 쓸 일이 없다. 그지? 그러면은, 자, 광산을 캔다고 치면은, 광산이면요, 토는 광산이고, 금은 뭐다? 광물이다, 광물. 광물인데 이 사람은 경금 광물과 신금 광물 있잖아요. 경금은 원철, 무쇠고, 신금은 금은 보석이다. 그죠? 귀금속. 귀금속을 캔다. 근데 이 술 속에는 신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금을 캐는데 보니까 광산은 큰데 광물이 너무 적더라. 그죠?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적으니까 일단 광산은 도움은 안 되고 광물은 도와야 되겠죠. 광물은. 그죠? 광물은. 금이 약하다, 금이. 물론, 계절은 수월이라서, 금은 이미 다 자라서 생금이에요. 경금이나 이런 것들은요, 봄에는 어린 금이고, 봄에 광산 캐는 사주는 말마따나 큰 대국은 안 나와. 가을에 광산을 캐야 큰 사주가 직급이 됐든 재물에든 큰 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